걸그룹 뉴진스가 2024 빌보드 위민인 뮤직 어워즈에서 K-POP 가수로서는 최초로 올해의 그룹상을 수상했다. 소속사 어두어에 따르면 시상자로 나선 미국 컨트리 가수 레이니 윌슨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장르였던 K-POP에서 걸그룹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었다고 뉴진스를 소개했다. 이 부문에서의 수상은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수상 소감을 밝힌 뉴진스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하며 최고의 해를 보냈다며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2024 빌보드 위민인 뮤직 어워즈에서 K-POP 가수로서는 최초로 올해의 그룹상을 수상했다. 소속사 어두어에 따르면 시상자로 나선 미국 컨트리 가수 레이니 윌슨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장르였던 K-POP에서 걸그룹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었다고 뉴진스를 소개했다. 이 부문에서의 수상은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수상 소감을 밝힌 뉴진스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하며 최고의 해를 보냈다며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